다가오는 주말 TTC 일부 지하철 구간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2호선을 이용할 예정이시라면 해당 구간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0일 토요일과 11일 일요일 지하철 2호선 7개 역 사이의 운행이 셔틀버스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TTC는 선로 공사를 위해 브로드뷰 역과 우드바인 역 사이의 2호선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운행 정지 기간 동안 TTC는 모든 역에 정차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노선 격차를 메울 예정입니다. 브로드뷰와 우드바인 역은 모두 접근 가능한 역이며 TTC는 이용 불가한 역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TTC 직원이 배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레스토 카드를 로드하거나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역에서 요금 기계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체스터 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지상 경로도 여전히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6월 12일 월요일 아침 6시경 일반 지하철 서비스가 재개됩니다.